네. 이거 이제 그 55년 네. 제2차전 302차전으로 무슨 랄프 타이거 존스전입니다. 네. 네. 근데 의외로 여기서 글쎄, 방송 실패 굉장히 미처 몸이 만들어지지 네. 않았을까요?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그 내려다 봤을까요? 네. 거의 일방적으로 당합니다. 네. 네. 참 그러니까 이 컴백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. 네. 그런 그 얘기가 되겠어요. 이 타이거 존스는 이제 뉴욕 출신이고요. 네. 프랜시스코 질 프랜시라는 매니저인데 이 양반은 프랜시는 한때 또 텔레비전 해설도 네. 맡고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. 그러니까 통신 전석이 88전 51승 12KO 32패 5무 타이거 존슨이라고요. 근데 한 번도 이제 타이틀을 따본 일은 없고요. 네. 예, 26살 때입니다. 이 로빈슨한테 저렇게 로빈슨과 싸우는 때고요. 예. 1시에 로빈슨을 10패 판정으로 이겼을 때는 아, 이제 내 세상이 오는구나 하고 흥분했었습니다만 예. 그러나 로빈슨이 그렇게 프라프라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컴백 7차전에서 예. 타이틀을 따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논타이틀 경기를 6차례 했었는데 이게 2차전이 되겠죠? 컴백 2차전. 아,